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을 정주행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수입니다. 오늘은 광고 차단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론 강론 하니까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이 광고 차단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릴 것 같아서 나눠서 이야기 드릴게요. 광고 차단은요,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건 정말 개인의 선택입니다. 우리 그 주식이나 이런 거 종목 추천 안 해주잖아요. 종목 추천 해주는 방송에서도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것도 그런 거예요. 광고 차단은 제가 그래서 보통은 취지를 계속 설명드리면서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광고 차단은 특히 자신의 블로그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러니까 꼭 보시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해도 수익은 계속 나오셨으니까 이제는 좀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차단은요, 구글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는데 왜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냐면 그게 우리 게시자의 권리입니다. 구글은 항상 자신들이 아주 완벽하게 광고 매칭을 한다고 자신하고 있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고 로봇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 차단이라는 기능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특히 나라마다 차단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서로 다르게 돼 있어요.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수익이 아무리 높은 광고라고 해도 게재를 하길 원치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광고는 수익이 나든 나지 않든 무조건 차단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차단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기본은 구글이 매칭시켜주는 광고가 전부 가장 좋다고 구글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차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카테고리 차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차단은요, 구글 애드센스 오셔가지고 차단 관리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 모든 사이트 있잖아요. 광고 심사센터 누르면 우리가 하나씩 보는 개별적으로 보는 광고가 있고 모든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일단 카테고리별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나중에 볼게요. 좀 심화학습이니까. 근데 가운데 있는 이거 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민감한 카테고리하고 일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카테고리 먼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차단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 제안이에요. 선택은 직접 하십시오. 처음에 원래 생각하던 수익이 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50달러씩 들어와 가지고 한 달에 평균 1500달러만 들어오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가 들어오지 않거나 그러니까 아직 성장 중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카테고리 차단을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야 실제로 내 블로그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카테고리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왼쪽에 보면 카테고리 이름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름을 보고 추측을 해가지고 차단을 하면 실제로 내 블로그에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카테고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기도 전에 차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출, 보험, 병원, 뭐 성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공무원. 공무원 엄청 단가 비싼 거 아십니까? 아무튼 이런 거. 이렇게 단가가 높은 것들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을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 들으시던가 아니면 뭐 각종 그 SNS 방들이 있죠. 거기서 그런 얘기는 블로그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들으실 겁니다. 그런 걸 듣고 그냥 추측으로 해서 난 처음부터 차단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시면 낭패를 보십니다. 왜냐면 그냥 대출 글이 대출 광고가 뜬다고 그걸 사람들이 막 눌러주는 게 아닙니다. 대출 광고가 똑같이 떠도 클릭률이 높은 블로그가 있고 아무리 똑같이 떠도 클릭률이 낮은 블로그가 있어요. 그런 곳에는 그런 게 떠봤자 가끔 실수를 누르면 한 번에 몇 달러짜리 CPC 1달러 이상 되는 그런 수익이 날 수는 있지만 그건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 블로그가 브랜딩화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주제만 다루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이 차단을 하나도 안 하시면 좋아요. 모든 종류의 차단을 하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나타나 냐면 여기 보면 메뉴에 광고 노출 비중이 있고 수입 비중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데이터가 100% 나옵니다. 전체 모든 카테고리. 그래서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고 노출 비중은 내 블로그에 이 광고가 얼마나 많이 게재되냐에 따른 데이터입니다. 뭐 중에서? 이 카테고리 중에서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건강이랑 금융이 있잖아요. 건강이 이 전체 카테고리에서 몇 프로로 내 거에 노출이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노출되는 비중만 봐도 내 블로그가 어떤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입 비중이 있는데 모든 카테고리 중에 이 카테고리가 주는 수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간단히 나오죠?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자책에서도 이게 단골로 나오는 얘기예요. 광고 노출 비중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별로 공개하고 싶진 않지만 네, 이 정도까지는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통신 카테고리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이제 게재가 되고 있네요. 19.7%입니다. 이게 카테고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20% 가까이 게재가 되고 있으니까 높은 거겠죠. 근데 20%가 게재되고 있는데 수입 비중은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데이터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인터넷 통신이요, 단가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높아요. 안 높은데 이거는 전환율이 굉장히 좋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입 비중이 높다는 거는 클릭이 많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노리고 인터넷 통신과 관련된 글을 썼다면 잘 써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18.8% 여기 10%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광고 노출 비중이 18.7%인데 수입 비중이 25.8%입니다 요거는 두 가지예요. 수입 비중이 높은 거는 단가가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클릭이 잘 돼서 높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서 너무 편중 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저는 좀 정리를 해놔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뉴스, 서적, 출판물 있잖아요. 이게 7.5%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수입 비중은 2.5%예요. 그러니까 광고 노출되는 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양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제가 차단했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 미용 생활 건강의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올라가고 직업 교육의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올라가면 수입도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비중이 높은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고 차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터넷 통신이 광고 노출 비중이 50%예요. 근데 수입 비중이 15.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광고 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드시는 생각은 인터넷 통신을 차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쓴 블로그에 인터넷 통신과 같은 글이 일단은 많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를 보고 이걸 먼저 차단하기보다는 내가 쓰는 포스팅의 글을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통신과 관련된 글을 다시 가서 보시고 그 글에 있는 내용들이 가독성이 떨어지고 체류 시간이 떨어지거나 광고에 집중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림이 너무 많거나 다른 곳에 시선이 집중되게 돼 있으면 이렇게 수입 비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쪽이 예를 들어 50% 30%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관련된 쪽으로 광고주들이 광고 배치를 잘 하도록 광고비는 내고 있지만 이제는 전환율만 높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나는 이 인터넷 통신 쪽은 이제 별로 쓰고 싶지 않아. 그리고 더 이상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차단을 할지 말지는 앞으로 내가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인터넷이나 통신 쪽에 더 이상 블로그를 공들여서 하지 않을 거면 차단하시면 되고 계속 쓸 거면 그쪽으로 내가 자신이 있으면 차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글을 개선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높아지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요. 너무 커서 차단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카테고리 차단은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합쳐서 50개 이상 차단할 수 없습니다. 차단이 우리 권리이긴 하지만 광고주들의 권리이기도 해요. 또 약간 꼼수긴 한데 정말 광고가 단가가 높은 것들만 의도적으로 송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애드센스에서는 차단을 제한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커서 차단할 수 없음인 경우에는 인터넷 통신 안에 하위 카테고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다 차단이 안 되면 예를 들어 내가 인터넷 통신을 더 이상 공을 들이지 않을 거다. 그럼 들어가셔서 요 안에 보면 하위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별개로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보시죠. 광고 노출 비중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여기 7.3%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4.6%죠. 뭐 이걸 아주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는 1.8%인데 수입 비중이 3.7%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게재되는 비율에 비해서 수익이 높은 거죠.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 내버려 두고 이렇게 위에처럼 보이는 거 이건 지금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이것까지 제가 차단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광고 노출 비중
비중에 비해 수입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게 있으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요, 웹 호스팅이나 인물 검색, 도메인 이름 및 도메인 이름 등록은 0%잖아요. 0%. 이런 것들은 굳이 차단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아직 내가 관련된 글을 쓰지 않았거나 광고주들이 이쪽으로 공격적으로 광고를 내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 노출 비중이 퍼센테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차단은 하지 마시고 허용됨을 해 놓으시고, 예를 들어 요거는 저는 갭이 별로 안 나요, 광고 노출 비중보다 수입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차단을 고려해 보시거나 포스팅을 수정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요 얘기가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민감한 카테고리도 똑같아요. 여긴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 순 없고 왼쪽에 카테고리만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면 뭐 데이트 뭔지 아시죠? 그냥 꼴보기 싫은 거죠. 벼락부자 사행성 느낌이고, 상당한 피부 노출, 선정성, 성 임신 출산 관련 건강, 성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한 개인적으로 노출하고 싶지 않은 광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여기 점성술, 뭐 종교, 뭐 데이트, 선정성 이런 거는 차단했어요. 이거는 뭐 물론 시기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광고 단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별로 싣고 싶지 않고 그래서 차단한 거니까 민감한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차단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강론에서 말씀드린 거는 카테고리 와서 차단할 걸 좀 골라보시라가 아니에요. 절대. 먼저 초반이시라면, 충분한 유입이 없다면 하루에 내가 기본적으로 3천에서 5천 1000명 정도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차단하실 때 아닙니다. 만약에 매일매일 1일 방문자 수가 3000명도 안 넘고, 이거 제가 물론 대충 정한 거긴 한데 사실 그 정도가 넘지 않으면 아직은 블로그를 키우셔야 될 때입니다. 3000에서 5000명 정도가 매일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걸 차단한다는 거는 그냥 맹신이에요. 맹신. 근거 없이 차단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직 데이터를 모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구글 애드센스에서 게재해주는, 매칭시켜주는 모든 광고를 받아들이면서 내 블로그가 지금 어떤 광고에 취중이 되어 있는 포스팅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충분한 유입이 생기셨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차단할 것 좀 고르시면 좋습니다. 골라서 하셔도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고르는 것보다 강제로 차단해 봤자 블로그 글이 바뀌지 않으면 그 광고는 비중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차단해 봤자 블로그를 개선시키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다른 부분에서 또 터지게 돼 있어요. 또 약한 부분에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블로그의 품질이 높아져야 이런 차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내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더 이상 이쪽 카테고리는 쓰지 않을 거다 라고 할 때만 차단하는 걸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단 많이 하시면 이메일 와요. 그 애드센스에서 광고 차단 해제를 통한 수익 증대에서 차단 너무 많이 했으니까 차단 해제하라고. 이거 왜 오는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은, 애드센스는 자기들이 골라주는 광고가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애들입니다. 지금 우리같이 똑똑한 구글 로봇이 추천해 준 건데 잘못 알고 차단한 걸 수 있어, 우리가 정말 잘 추천해 주고 있는 거니까 차단 해제해, 그래야 수익이 높아져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아직 한국 실정에 안 맞아요. 왜냐면 한국은 약간 비정상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국에서 광고주들도 비정상이고, 우리 같은 애드센스 특히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도 정상적이지 않는 꼼수로 자꾸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그러한 방식으로 꾸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